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아, 2022년 또 벌써 이렇게 4월도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책을 보고 있네요.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61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잠시 손을 풀고 얼른 풀고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필사 31일째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주말에도 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더울 거라고 해서 낮에 뭐 2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아침에 일어났더니 덥더라고요. 항상 실내 온도는 거의 같게 맞춰 놓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잠옷도 더 얇은 걸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날이 더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61일째 놀랍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제 90일이 넘잖아요. 그래서 90일 정도가 되면 100일이 가까워지니까 그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확 와닿는 게 100이라는 숫자,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룰 때 100%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달성이 되고 넘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와, 내가 그래도 무언가 좀 했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념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연인들이 100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자기만의 어떤 습관을 가져가는 걸 100일의 의미를 두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아있는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필사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4분 46초 남았습니다. 맞춰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32쪽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썼습니다. 지금 오래 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한 지가 조금 된 거죠. 4월 9일부터 이거를 썼었고요. 지금 그때 한 15쪽, 16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썼었는데, 그거에 이제 16쪽이 더해져서 3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또두 번째 통필사 하는 것이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줄 명상 한 거는요,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라고 썼는데요. 삶은 계속 변화되기는 하죠. 그런데 변화가 되고 있는 거랑 변화를 제가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 그거랑은 좀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을 배워나가는 게 빠르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조금 빠른 게 있겠지만, 그런 건 아주 극히 소수죠. 사람에 따라 누구는 이걸 빠르게 배우고, 누구는 이걸 빠르게 배우고 이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빠르다는 의미가 그거를 좀 집중해서 실제로 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게 조금 빠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그런 부분이 나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또 빨리 알아내는, 이런 게좀 바쁘게,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취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한 3년, 4년 요 사이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아, 내가 그 전에 살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삶에서 내가 조금 변화시켜서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전체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좀 미니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미니멀리스트들,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저는 진짜 요만큼도 못 다가설 만큼 굉장히 저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건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도, 저는 물건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분석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써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비싸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봤을 때, 아, 저거를 좀 내가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도 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문구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 이게 필요해, 이걸 갖고 싶어 해서 하나씩 또 돈을 모아서 또 하나씩 이렇게 사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사모은 물건들이 저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는 제가 그 물건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이런 거에 제가 쏟는 에너지가 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물건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처음 생겼을 때좀 됐잖아요. 당근마켓이 생긴 지가. 그래서 당근마켓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이게 새로운 중고시장이 되면서도 그런 대안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처분을 하고, 거기에 왜이 물건을 처분했는지를 보면,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계속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저만의 그 미니멀, 몇 가지로 내 물건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요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물건에서 내가 적어도 아주 자잘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고, 한눈에 이거를 딱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걸 하는 게 바로 올해가 된 거예요. 2022년에 그걸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새벽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게, 아, 내가 무언가를 좀 마음먹고 비워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그 의지로 새벽 필사를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필사를 하면 기분도 좋고, 내가 어쨌든 간에 나를 다잡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새벽 필사가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게 미니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샴푸를 안 쓰거나 이런 것들, 화장품을 안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살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다시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후기를 올려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한번또더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 삶을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디고 성공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싶고, 그렇게 제가 제 삶을 여태까지와는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제가 올한해 2022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 해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삶을 제가 밖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제가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제 삶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서 필사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좀 같이 해나가는 거고, 제가 새벽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물론 저의 그런 변화하고자 하는 삶 속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건데요. 올한해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하지만 잘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필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아,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못할 수도 있잖아.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알람을 못 들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이 펑크 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이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도 사람이고, 저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 마음대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의 개인적인 일 중에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방송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날 못 일어나거나 방송을 못하게 됐을 때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루 못할 수도 있고 뭐 이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또할 거거든요. 계속.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만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